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그런가 한 지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방송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얼떨결 했는데요. 아,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100% 익명 상담이 가능한 방으로 저희가 함께 그 고민들 나눌 수 있습니다. 삶과 신앙 속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아, 그런가 이 익명 상담방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남편과 살면서 성격에 부딪히는 부분에 고민 있으신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안 믿는 남편과 살면서 원래 기질적으로 성격이 완전 전부 다 반대의 성격이어서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대화를 할 때마다 늘 언쟁이 끊이지 않아 대화를 기피하고 싶어도 계속 대화를 요구합니다. 궁금한 것은 대화나 모든 안 맞는 성격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가치관도 서로 달라서 평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 또한 오랜 결혼 생활에서 지쳐갑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살다 보면요, 이런 성격과 기질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대립하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네, 참 많죠. 질문하신 분은 남편분과 성격이 다르고 대화도 잘 안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편분이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하고 사모인 제 아내 사이도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네. 지금도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격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사주와 팔자가 맞지 않아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성격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성격이 맞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성격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해서 다툼이 생겨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여전히 다툼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면 좋겠네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네. 거의 반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조차도 남녀가 서로 반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언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가야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보다 더 우리 배우자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까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 뿐만 아니라 언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왜 기분이 나쁜지, 상대방이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은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그냥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상대를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싸움이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 상황을 상대방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하고 또 우리 배우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언쟁을 줄이려고 한다면 일단 화를 내면서 대화하는 것을 줄여야 해요.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화를 내는 걸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 대화할 때 화내지 말자고 소리 지르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만일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가 커지거나 화를 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은 다음에 좀 정리가 되고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서로 설득하고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그런데도 대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을 갈급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갈급을 아내가 함께 맞추어가면서 서로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싸우지 않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죄인이다. 그리고 화를 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정말 부부 사이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어떨까 싶네요. 네. 두 사람의 서로 맞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맞춰가면서 내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것이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니까 서로 잘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모든 질문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또는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삶과 신앙 속에서의 괴리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제는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